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이널 커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파이널 커플로 가장 제 생각으로는 진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현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도 있고 뭐잘 익히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프리미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우실 파이널 커플로가 있습니다. 파이널 커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말했듯이 진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타임라인에 대한 개념도 전 조금 더 확장이 됐고요. 간단하게 되더라. 확장인데 간단하게 좀 모순이 있는데 굉장히 잘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러올 때 사진 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할때 얘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못된 색을 보정해 주거나 아니면 소리가 문제가 있을 경우 소리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흔들리는 영상,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핸드폰이라든지 카메라에 뭐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녹화를 해야 되지만 영상을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얘는 자동으로 보정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편집에 집중할 수 있게 최적화된 프로입니다. 그리고 다운 개념이 없어요. 저장 개념이 없고요. 그냥 작업하는 순간 얘가 그대로 얘가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프리미어라든지 다른 수업을 할때꼭 저장하세요. 중간중간 이게 문제 생길 수 있어요라고 해서 컨트롤 S라고 하는 단추를 강조하거든요.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조가 틀려요. 얘는 저장 개념 없고 작업하시다가 핸드폰처럼 껐다 키면 작업했던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배워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은 편집에 대해서 보고요. 이제 시작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언타이틀이요. 지금 작업할 이쪽에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작업할 이름을 엔터키 눌러가지고 하시면 돼요. 오늘은 파이널 컷 편집.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상위 개념이고요. 상위 개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모으는 거. 얘는 예, 프로젝트야. 일단은 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에디트 했고요. 여기 임포트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작업에 필요한 사진 영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미리 해놓은 거. 요거요. 영상 1번부터 10번까지 경풍에 찍은 영상인데요. 15번까지.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또 좋은 게 가져오기 전에 선택하시면 어떤 영상을 가지고 올 건지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 혹은 어떤 이미지 이렇게 마우스로 문자식으로 하시거나 스페이스바 혹은 여기 누르시면 내가 미리 준비한 영상을 미리 보기 일종의 가지오기 전에 저는 비유를 할때 요리하는 거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재료를 준비해서 준비한 재료를 요리를 해서 남한테 대접한대요. 찍은 사진 영상을 내가 따로 준비해서 준비된 사진 영상을 잘 다듬어서 편집해서 출력해서 남들한테 보여준답니다. 재료를 보시기 전에, 즉, 내가 재료를 구매하기 전에, 아니면 편집하기 전에 미리 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을 보신다라고 치면 이제 재료를 구매하시기 전에 일단 이리저리 미리 비교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과연 내가 이거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은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리 보게 되고 또 옆에는 뭐냐면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는데 일단 기초 과정에서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파일이요. 카피 투 라이브러리겠고요. 리브 파일 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다운이 잘안 된다는 이유가요. 다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유가 다른 프로그램들은 요겁니다. 원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내가 만약 USB에다가 원본을 보관해서 프리미어가 대표적인데 USB에 있는 사진 영상을 가지고 오면 프리미어 내에 그 사진 영상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USB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혹은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하다가 만일 USB를 뽑으면 연결 그쪽에서 가져다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뽑히면 그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미디어 오프라인이라고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상이 거기 있었는데 그 영상에 있는 위치가 사라졌다.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프리미어를 해도 아시다시피 연결하는 과정이라서 파인어 프로는 기본적으로 예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본 그림이에요. 내가 USB를 꽂아서 임포트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내 파인어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 프로젝트 여기 라이브러리 내에 지금 있는 영상이 카피돼서 가져왔습니다. 단점은요, 카피해서 가져와진다고 그랬죠? 단점은 용량이 커져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건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걔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단점은 그거고 장점은 복사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내 거, 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쪽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죠. 라이브러리에. 그러면 USB를 뽑아도 이미 카피한 내 카피본이 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절대 뜨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카피를 하면서 라이브러리에 보관을 할때 자기 걸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거의 날 수가 없어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카피 드라이브러리에. 그리고 아래쪽 분석하는 거죠. 비디오를 분석할 때 색깔이, 오 이거 이상한데 색깔이? 나중에 색 보정할까?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전체 처음에 하실 때는요 전체 색 보정을 하시는 게 좋고 체크해놓고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내가 하고 싶은 해당하는 파일만 색 보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얘 누르시면 색을 보정하면서 가져와지고요. 또 트랜스코드는 뭐냐면 변형하다는 뜻이에요. 변형하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동영상을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경우에 그 영상 그대로 쓸 건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나한테 책을 빌려줬어요. 책, 읽는 책을 그대로 그 사람이 쓴 책, 영어책이라고 하죠. 영어로 된 책을 나한테 줬습니다. 그 책을 내가 그대로 써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전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번역해서 책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프리미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트랜스코드라고 하는 건 최적화죠. 얘 누르면 이제 일종의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영어책을 주면 이거 일일이 작업할 때마다 번역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통째로 책을 번역해서 번역한 책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번역할 때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 번역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한글이잖아요. 쉽게 익힐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트랜스코드 한다고 얘기해요. 보시면 크리에이트 옵티마이즈 미디어 얘를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처음에 가지고 오실 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단 가지고 되면 그다음부터 편집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거는 되도록 저는 체크하는 걸 권장해드려요. 일단 가지고 올때 편집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가져온 시간보다. 그렇죠? 가져온 시간이 다소 조금 걸리더라도 편집하는 시간을 쾌적하게 좀 좋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체크하시고요. 프록시 얘는 뭐 기초 과정에서 굳이 아직 필요 없어서 제외시킬게요. 오디오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만 꼭 집어서 하시면 돼요. 오디오 분석은 오디오에 문제가 있는 걸 고쳐준대. 뭐 지지직거리거나 소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스테레오 모노, 이건 굳이 아직 필요 없고요. 그 밑에 세 번째 거, 사일런트 채널. 그 영상을 촬영했는데 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꽂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 너무 소리가 없어가지고 굳이 뭐 소리가 필요 없는데 비디오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하는 부분,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녹음이 녹음될 수도 있거든요. 오디오 불량일 수도 있고요. 내 오디오가 문제가 있으면 소리 조용한 부분은 제거시켜 주는 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지금은 세 개의 영상만 가지고 올게요. 지금 연습을 하시려면요 세개 또는 다섯 개가 좋고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핸드폰으로 녹화된 영상, 예, 컴퓨터 연결하셔가지고요 지금처럼 그 공간을 찾아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임포트 셀렉티드를 하시면 여기에 색깔이 보정이 되면서 FL 편집에 대한 최적화된 파일이요, 번역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가 문제가 있으면 오디오도 고쳐주고요. 네,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가져왔으면 여기로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어떤 영상을 가져왔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스페이스바 됐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내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가 뭐 매번 설명드리지만 장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바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재료를 준비하는 거요. 준비하는 과정은 아까처럼 에펙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좋은 건 재료를 가지고 올때 손질이 돼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라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재료를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틀리게 얘는 손질이 다돼 있어요. 오, 좋죠? 요리를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손질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도마 위에다, 도마죠? 더블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보통 여기서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크기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얘는 이미지와 화장으로 요거로 보는 거고요. 좀큰 화면으로 볼수 있어요.
위에 옆에 있는 건 이렇게 크기입니다. 크기란 얘기는 얘를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리모컨 티복이요. 이쪽에 있는 게좀뭐 하시면 이쪽에 다시 여기 누르시면 크기를 크게 작게 시간을 길게 짧게 길게 짧게란 얘기는 짧으면 1분 단위로 보여주는 거고요. 길면 2초, 5초 단위로 옆으로 기축하겠죠? 이 화면 좀 커야겠죠? 웨이브폼이 선택이 돼 있으면 소리가 있고 거를 파장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 소리가 있구나. 이런 소리가 없구나. 이거는 프리미어에 비해서 좋아. 프리미어 프로그램은 파장을 보려면 일부러 눌러줘야 되거든요. 얘는 직접 선택만 해놓으시면 이게 어떤 영상에 어떤 소리가 얼만큼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좀 분석하기 좀 편합니다.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인 거죠. 여기부터 보니까 여기부터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필요하다. 드래그죠? 들어가시면 노랗게 표시가 됩니다. 시작점, 끝점 잡으셔도 되는데 이건 간단해요. 들어가시면 돼요. 예, 지금 제 수업은 기초과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혹여나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중급 고급 과정으로 확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드래그예요, 드래그.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끝에 가서 다시 조정하시면, 녹화는 이만큼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요만큼만 필요하대요.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경계선을 움직이시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타임라인입니다. 마우스로 끌어다가 내리시면 편집 끝. 이쪽이요. 죄송합니다. 미리 만드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얘는 경복궁이라고 할까요? 이벤트요. 이벤트는 여기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 이쪽 이런 곳인데요. 라이브를 가장 큰 개념이에요. 소스를 다 갖고 있는 곳. 그 밑에 이벤트라고 해서 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일종의 프리미어에서 시퀀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퀀스보다 약간 더 상위 개념이긴 한데, 네, 그렇고요. 거기다가 비디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1080에 HD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준비한 건 720에, 이건 소스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4K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기초가죠. 일단 얘는 1080이긴 한데 제가 준비한 소스가 720이라서 제 거는 720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준비하신 그 동영상 해상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렌더링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덱이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시겠어요? 내버려두세요. 이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나중에 혹시나 이런 거난 모르겠다 그러시면 요거 하시면 됩니다. 오토매틱 세팅. 그러면 그냥 신경 안 쓰셔도요. 그냥 작업할 때 알아서 작업이 돼요. 얘는 자세히, 얘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얼추 편집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일일이 다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시사 선택이요. 나 이걸로 하고 싶어. 이걸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요.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 시작점, 끝점을 잡았죠? 얘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첫 번째 편집이 됩니다. 이게 첫 편집이에요. 스페이스. 됐죠? 편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 다음에 올 거. 해태 해도 드래그. 필요한 만큼 끌어다가 내리시면 이렇게 두 개의 영상.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하시면 재생. 프리미어에 비해서 정말 쉬워요. 파이널 부분은 처음에 전체적인 개념만 익히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색보정도 이렇게 알아서 되고, 일종의 아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편집하기 전에 모든 재료들이 깔끔하게 손질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잘라내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드래그죠? 갖다 놓으시면 멀리 있어도 알아서 둘러붙습니다. 프리미어는 얄짤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현재 나온 편집 프로그램이 가장 진보적인 프로그램이 오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거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요거. 옆으로 길게 짧게는 커맨드 더하기 백입니다. 단축키고요. 커맨드 더하기 백이라는 얘기는 내가 준비된 영상을
얼마만큼 짧으면 너무 좁기 때문에 작업하기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커맨드 더하기 하시면 길게 볼수 있죠. 길어진다라고 해서 영상이 늘어지는 건 아닙니다. 길게 보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커맨드 빼기 더하기, 커맨드 빼기 더하기,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익히십시오. 그리고 Shift Z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 한번 볼게요. 안 되네요. 이거 보고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커맨드 더하기 빼기 하시면 길게 짧게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나열했어요. 얘가 1번이 뒤에 갔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1번을 선택해서 뒤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손딱 떼시면 순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생해봤는데 5번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그럼 앞에선 경계선 부분 보시면 보이시죠? 줄이시면 이렇게 줄고요. 앞에서 줄이시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를 줄일 수도 있어요. 별론 것 같은데 이 영상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선택해서 될 또는 백스페이스 바 하시면 화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연결하시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길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됐죠. 이 정도만 잘하셔도 편집엔 지장 없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 누르시면 재생하실 수 있고요. 됐죠. 편집은 이 정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위에. 얘는 웬만하면 다 키시고요. 여기 필름처럼 생긴 게 있어요. 필름처럼 생긴 거 가시면 얘도 길게, 짧게, 그리고 이름으로만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요게 제일 낫습니다. 요것도 괜찮고요. 얘는 길이 좋으면 두껍게 할게요. 그래서 적당히 내 모니터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거 잘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있을 때, 비디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디오 쪽 가보세요. 오디오 쪽에 위에 있는 게 비디오를 가리키는 거고요. 밑에는 오디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디오 쪽 보시면 하얀색 시선 근처에 가시면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시죠? 위아래 하세표. 위아래 하세표가 됐을 때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시면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하고, 소리가 너무 작은데 키워주시면 되고요. 소리가 너무 큰데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소리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 얼마만큼 소리가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창은, 보이시나요? 요거예요. 요걸 판단하시면 소리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조그마하면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옆에 큰 화면으로 갑니다. 다시 재생하시면 이렇게 소리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요 사이에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하얀색 시선을 위나 아래로 올리거나 내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6에서 12요. 지금 좀 낮죠? 높여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가 적정 시간이에요. 그리고 소리 있는데 소리가 갑자기 나오면 좀 그렇죠? 요 근처에 가시면 여기 보이세요? 얘를 요렇게 요렇게 점이야 점. 점을 요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러면 페이드 인. 처음에 갑자기 소리가 나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옆에서 와 하면 놀래잖아요? 근데 소리가 놀래키지 않게 여기요. 좌우로 움직이시면 필요한 부분의 소리를 서서히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페이드 인이라고 할게요. 반대로 뒤에도요. 이쪽 Alt 빼기. 얘도 근처에 가시면 위아래는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는 거고요. 끝에 자세히 보시면 점이 있습니다. 점을 앞뒤로 하시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에요. 이렇게 놓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이게 가장 진보적인 프로그램이고요. 빈 공간 이쪽 더블 클릭하시거나 여기요. 이 부분 누르시면 소스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소스 가지고 오실 때 제가 추천해 드린 게 요거. 얘는 그냥 놓으세요. 그리고 색을 보정하는 거. 일단 기초 과정에 색을 보정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나중에 하면 이게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체크를 풀고 필요한 영상에 대해서만 색을 보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꼭 하세요. 옵티마이즈 미디어. 얘를 체크하셔야지만 얘가 카피돼서 여기서 변형돼서 가지고 올때이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다운되거나 아니면 편집하실 때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작업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운이란 개념도 없다라겠죠? 다운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이쪽에 답답하지 않게라고 바꿀게요. 프리미어는 다운될 염려. 얘는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 그래서 크리에이트 옵티마이즈 미디어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신 영상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드시거나 필요한 만큼만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뒤에 갖다 놓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길이를 조정하거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비디오도 보이고 이거 너무 짜증나시면 이렇게 소리를 실시간으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보게 하겠다 듣게 하겠다 뒷부분 얘를 빼시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하시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생해야지만 보입니다. 혹시 움직일 때마다 얘가 소리라든지 비디오가 보여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다 하시면 두 개를 빼시면 돼요. 이게 아니면 켜시면 예. 개인적으로는 소리는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비디오만 켜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 부분 누르시면 없어져요. 네, 편집은 요 정도만 잘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여기 있는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요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 나열하시고 순서 바꾸고 길이 조정하고 소리의 경우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소리는 얘를 이용해서 일정한 기준대로 마이너스 쪽에서 마이너스 12dB라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맨 처음과 마지막에 소리를 서서히 아니면 서서히 줄여주거나 키워주는 건 요거 페이드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하는 요 기준마다 이렇게 생겨요. 얘는 요겁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 비디오, 색 보정, 소리, 인스펙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비디오 보시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구성을 보자면 얘는 장바구니, 얘는 남한테 보여줄 그림 결과물, 얘는 내가 선택한 이 영상에 대한 자세한 이런저런 것들, 얘는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순서,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를 준비해서 필요한 만큼 다듬어서 뒤에다 계속 연결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길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소리의 경우 소리를 키워주거나 줄여주거나 시작할 때 끝날 때 소리를 서서히 예, 키우거나 줄여주거나 선택하게 되시면 되죠? 여기서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석단인데요. 이거는 뭐 어드밴스 과정에서 하고 변형 잘라내는 거, 왜곡시키는 거, 스테빌라이제이션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요. 얘를 체크하시면 혹여나 만일 이게 약간씩 흔들리는 영상이라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손떨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롤링 셔터는 핸드폰을 들고 여기에 이제 위아래 롤링이라고 얘기하죠. 위아래 약간 흔들흔들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배 타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이요. 얘는 이쪽이랑 비슷해요. 트랜스폼이랑 크롭이랑.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는 색 보정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 색을 자동으로 맞춰주거나 앞에 있는 색과 뒤에 있는 색을 바란스, 오디오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영상 선택해 볼게요. 근데 요거. 요거는 속도 조정이요. 현재 선택한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 이 영상의 속도를 슬로우 50%, 25%, 10% 50% 해볼까요? 네, 보시면 위에 슬로우 50% 나왔죠?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가 느려지게 재생이 되죠. 이쪽에서 다시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 부분 누르시면 또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2배속 2 곱하기는 2배로 빠르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조정하셔도 되고요. 얘는 일반 속도죠. 원래 F로 이쪽에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건 좀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선택한 한 토막의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편집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속도가 조정이 되는 걸 원하시면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죠. 특정 움직임을 강조할 때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다가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천천히 또는 빠르게 재생이 되다가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지점에서 느리게 하면 좀 이제 속도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극적으로 좀 표현이 되거든요. 조금 더 영상을 풍성하게 강조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라면 끓이는 장면을 친다고 치면 라면을 끓여요. 물을 넣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굳이 그걸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빠르게. 그러다가 라면 물이 끓어서 수프라든지 라면을 넣어요. 그때는 그 넣는 순간은 잘 포착을 해서 느리게 하시면 좀 극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속도를 좀 빠르게 볼까요? 두 배로 해볼게요. 두 배로 다시요. 이쪽에서 하셔도 되고 이미 하신 게 있으면 이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로 하자. 정식으로 두 배로 빠르게요. 잘안 보여요. 커맨드 더하기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가 이 지점에서 보시면 이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씬 있죠? 요 씬부터는 좀 느리게 해서 약간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 지점에 가서 정식 메뉴에서 보면 브레이드 스피드가 있습니다. 브레이드는 잘라내다 뜻이야. 칼. 칼. 한번 눌러보시면 두 개가 분할이 됩니다. 됐죠? 여기 보면 여기도 200이고 여기도 200이죠? 뒤에 있는 토막을 선택해서 얘는 50%. 그럼 앞에는 200%. 두 배로 빠르게요. 얘는 50%. 0.5배속이에요. 재생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더 느리게 볼까요? 그래서 10%까지 극단적으로 다시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변한 거예요. 티나네. 다시 빠르게 해볼까요? 여기서 다시 빨리게 하고 싶어요. 다시 그 지점에 가서 레이드 스피드 잘렸죠? 여기는 또 빠르게 두 배로 빠르게. 네,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두 배로 빨리 가다가 느려지다가 요 잘려진 지점, 내가 정한 그 지점이 끝나면 다시 빠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영상 하나를 가지고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준비된 영상을 시작 정거점 잡아서 잘 연결하거나 순서 바꾸거나 또는 없애거나 길이를 조정하거나 지금처럼 속도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굉장히 좋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은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이 정도 작업한 다음에 나 이제 끝났는데? 끝났어 하시면 뭡니까 그다음 출력이죠. 여기서 이걸 통해서 임포트 하셔도 되고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예, 요 버튼 누르시면 여튼요 이렇게 출력하는 게 나옵니다. 유튜브용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마스터 파일 일반적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다 하실 때는 요거 유튜브용 요거 일단은 지금 기초과정 하시면 아무래도 유튜브에 많이 보시겠죠? 유튜브 용도로 하시면 거의 최적화돼서 편해요. 지금은 유튜브 앤 페이스북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영상이 출력이 될 거고요. 뭐 그냥 넥스트에서 하셔도 되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세팅 하시면 크기를 또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되도록이면 좋은 화질은 원래 화질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지금 720이거든요. 혹시 준비하신 게 1080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HD 1080p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화질은 제일 좋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예뻐할게요. 그 다음에 요 37메가 정도 나올 것 같네요. Next.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저는 바탕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데스크탑.
세이브, 이게 출력이에요. 되셨나요? 출력은 어디 돼 있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백그라운드로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뒤쪽에 산다는 얘기야. 뒤쪽에 산다는 얘기는 다른 일반적인 편집 프로그램은요 출력할 때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냥 구경하셔야 되거든요. 얘는 뒤에서, 그러니까 작업은 작업대로 더 추가적인 수정이 가능하고 이어서요. 이어서라는 얘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하시면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해요. 얘 눌러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흔들게 됩니다.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좋아요. 다른 것들은 내가 내보내거나 특정 행동을 할 때 멀티 테스팅이 잘 안 되거든요. 얘는 편집할 때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 멀티 테스팅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줄여볼까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가면 좀 느리네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을 내보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날은 첫 시간이죠. 이제 파이널 코 프로의 구조라든지 편집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편집하실 수 있어요. 가장 다 좋아요. 다운도 안 되고 가져올 때 손질이 돼서 되기 때문에 신경 쓸 리도 없고, 그리고 옵티마이즈라고 해서 자체적인 파일로 다 변환하기 때문에 뭐 편집 속도도 현저히 빠르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껐다 켜도 내가 전에 작업했던 게 그대로 살려 있고요. 다운에 대한 거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유일한 단점은 생각해보세요. 유일한 단점 애플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컴퓨터에서만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일종의 웃긴 얘기인 건데 가장 단점이죠. 파이널 코 프로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효과 또는 자막에 관련된 기타 등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